남편이 계세요? 아니요. 아, 우리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참, 뭐, 우리가 뭐, 무턱대고, 뭐, 아무나 보고, 무당이라도요, 아무나 보고, 손님 보고 좀 많이 빌어라, 빌어라, 이런 말 안 해요. 엄마 같은 사람은 정말 많이 빌고 살아야 되고, 공덕이 끊기면 안 되는 집안, 정말 많이 출력이 이렇게 우리 출력에 가까운 그런 사주를 지니신 분이고,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언젠가는, 자, 언젠간이라는 거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겠죠. 언젠가는 내가 남편 노릇, 가장 노릇, 애 아빠 노릇하고 살아가야 되고,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의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도 밖에서 내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. 네. 내 일. 네. 근데 이 상난적 없어요, 엄마? 상? 누가 돌아가셨냐고. 돌아가셨죠. 그 언제예요? 한 6, 7년. 아, 6, 7년 말고는 없어요? 그전에는 없어요? 그전에도 또 있죠. 그전에 최근 걸 말하는 건데. 아, 나는. 최근에는. 아, 그 뒤로? 예. 아무튼 좀 가깝해요. 점사가 안 나와서 가깝한 게 아니라 본인의 조상들을 들다 보면요. 좀 가깝해요. 뭘 하는 일도 아마 조금 잘 안 풀릴 거예요. 맞아. 내 업을 가지고 하더라도 뭔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제 눈에는 막 사자, 그러니까 귀신, 저승사자, 귀신이라고 하죠. 이 조상에서 이거 지금 뭐 우리 자손을 꽁꽁 못 간 것처럼 다 막아난 걸로 보이거든요. 맞아. 엄마 어디서 점을 봤으면 구대를 할 긴데.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저는 만약에 엄마가 만약에 점을 보러 갔으면 무당이라고 무조건 뭐 구대라 구대라가 아니라 엄마가 노년에도 내 상업 영업으로는 쭉 일적으로는 뚫려가 있단 말이에요. 집에서 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. 근데 그 일을 내가 운을 받아서 계속 쭉 나가려면 엄마는 이거 풀어야 돼요. 전 촬영을 안 해도 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촬영인데도 굿이란 얘기가 솔직히 나옵니다, 엄마. 엄마 지금 하시는 일 뭐예요? 머리 염색. 미용. 미용.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. 원래는 그쪽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. 예, 예. 자, 미용이라는 게 본인 사주하고도 맞아요. 아, 그래요? 사주에 맞는 건 한 번은 합니다. 아, 사주에 있는 거는. 예, 왜? 예. 이렇게 사주의 직성이 강한 사람들은 업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화려한 일이라든지 소리 나는 일. 화려한 게 이제 미용 쪽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예, 예.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? 예. 근데 이제 장사의 문이 본인이 아홉술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삼질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작년, 재작년, 작년, 재작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무속인 분들이 하는 얘기, 뭐 조상 바람이 불었다, 조상이 벌전이 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. 예. 그런 게 좀 많이 들었어요, 본인.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요. 네. 뭘 해도 안 돼요, 엄마. 안 돼요. 어.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 잘한다고 인정은 하는데 아니에요. 엄마 맨땅이 헤딩이에요. 예.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터가 안 좋다는 것도 안 느껴지거든요. 예. 터가 문제는 것도 전혀 안 짚혀요. 예. 그냥 엄마 자체, 이 집안 자체 지금 문제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 뵙기 전에 예. 예, 무당 쪽으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빼고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집 앞에 뭐 하나가 점포가 옮길 때가 있어서 철학관을 가긴 했어요, 한 번. 철학하고 제가 이건 틀려요. 예, 예. 근데 거기에서 절대로 가서 마라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올 스톱이 된 거죠. 근데 이렇게 찾아뵙지는 않았어요. 답답은 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뭐 무당이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저뿐만 아니라 모든 무당들은 엄마 이거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. 왜? 이렇게 조상이 바람이 불었고 벌전이 불었다는 거는 본인의 조상들이 편치 못한 조상들이 지금 앞을 막았다는 말이거든요.
길 열어서 닦아서 천도 시켜드리면 돼요. 극락왕생 시켜드리면 돼요. 자, 그 말 뜻은 네. 본인의 부모를 천도를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네. 본인의 집안에 네. 원망고 한많은 조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는 귀신들이 이제 앞을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방송이라고 해서 말을 가리고 안 가리고가 없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 내년 되면 어떻게 된 내년 되면 괜찮아진다 올해 뭐 몇 달 뒤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. 그냥 제 눈에는 엄마가 지금 화사하게 보이고 눈으로 보이는 거는 활동을 하고 화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사주를 올려놓고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끔끔한 곳에 다 묶여 있어요. 아무것도 못해요, 엄마. 그 말은 엄마가 무슨 몸이 아파서 내가 가게를 아무것도 문도 못 열고가 아니라 뭔가 해도 아니라는 거죠. 그냥 맨땅에 헤딩이라는 거죠. 맞아요. 답답해요. 저는 그래 생각해요. 엄마가 지금 하는 업도 맞고 내 일을 가지는 것도 맞고 얼마든지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한 만큼 돈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지금 묶였단 말이에요. 저는 이거 안 풀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마 이거 풀고 가야 돼요. 물론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금전이 어려워서 금전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점집은 잘 안 와요. 다 돈으로 해결을 하지. 그래도 제가 방법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엄마가 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강요가 아니라 왜 장사가 안 되고 왜 지금 막혀가 있는지를 지금 제가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점집을 뭐 한두 군데 좀 더 다녀보시고 다른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하셔가지고 저랑 동일하게 점이 나오면 있잖아요. 눈에 안 보이는 조상님한테 이렇게 큰돈 드리기는 힘들어요. 솔직히 어느 누구든. 그래도 엄마는 앞으로 일을 계속 해야 되시는 분이니까 그 돈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2년 되는 선생님이 되거든. 저는 한번 이 집안 이거 한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. 저도 이런 점은 싫어요. 엄마. 사주가 살아가면서 사주가 한 번에 이렇게 꺾이고 또 올라가고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. 엄마 자체가 지금은 꺾이는 해다. 조금 있어 봐봐라. 내년 되면 올라간다. 저도 이런 점이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. 지금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아시겠죠? 다른 거 몸으로 친다든지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.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보셔서 저는 그거를 꼭 어디 가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힘들게까지 오셨는데 참 저도 좀 그렇습니다. 아닙니다. 그래도 제가 답답했던 거를 뭐 때문인지 원인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건 제가 또 생각하고 싶어요. 그렇죠. 모든 거는 무당 입에서 무당이 이랬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. 본인이 이제 그 답을 알았으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이거라도 한번 가봐야겠다. 싶을 때 뭐든 구시든 무속행위를 하는 거예요.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엄마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엄마 몸이 아프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러면 하고 나면은 그게 풀리기는. 엄마 풀리니까 하겠죠. 이게 무당이라는 인식과 굿이라는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하고 참 굿이라는 얘기 꺼내기도 요즘은 참 힘들어요. 저 선생은 굿해라더라 뭐해라더라 이런 것 때문에 참 꺼내기가 힘든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가는 선생들 제대로 열심히 가는 무당들은요 굿해갖고 돈 버는 선생들 아닙니다. 무슨 말인가 알겠죠.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이 아니라 엄마 정말 내가 굳해가지고 상수를 부리는 선생이고 굿으로 돈 벌어먹는 선생이 뭐 점을 이렇게 안 보겠죠. 큰일 나. 당장은 장사가 아니라 니 죽는다 죽어. 이런 식으로 겁주겠죠. 아무튼 저도 이런 점이 조금은 그렇습니다. 다 힘들게 사시는 분한테 꼭 이거밖에 없는지 뭐 저도 쉽게 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근데
본인의 이 해답, 이 열쇠는 이걸 할 수밖에, 이거 하고 나면 정말 그거는 제가 장담드려요. 바뀝니다. 그래요? 네. 아시겠죠?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내려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제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네. 또 뭐 발품을 한 번 더 팔아서 다른 데서 점도 한번 보셔도 좋은 거고요. 네. 한 선생 말만 믿지 말고 네. 앞으로 굿이라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저기도 얘기 들어보고 하시는 거예요. 엄마. 무슨 말, 제가 보는 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. 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아무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. 죄송하지만 저 딸아이 한번 물어봐도 돼요? 제 거 결혼했어요? 딸? 결혼을 하려고 근데 이 네. 아이하고 맞는 것 같아요. 아, 궁합? 궁합도 그렇고 네. 지금 딸아이가 일을 갔다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냥 자, 그러면 네. 여기 밑에다가요 이름이랑 그거랑 좀 적어주보세요. 그리고 그 남자도 적어주시고요. 결혼 이거 연애할 만큼 했는데요. 알고 지낸 지는 10년이 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결혼을 한대요. 결혼을 둘이 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딸아이는 원래 없었는데 네. 그냥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던데요. 두 사람 다 결혼의 시기는 괜찮거든요. 네. 결혼의 시기는 괜찮은데 저는 좀 우리가 합이라고 하죠. 예. 궁합 말고 두 사람 간의 무슨 살이 있거나 충이 있거나 예. 뭐 상충차나 원진차나 충이 있는 건 없습니다. 예. 뭐 괜찮은데 합의가 안 들기 때문에요. 예.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형국이거든요. 항상 그랬어요.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저는 있는 결혼은 해라고는 안 합니다. 아. 예. 예. 나중에는 이 두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또 떨어질 때는 소리가 나요. 뭐 합의가 아니라 소송을 한다든지 좀 시끄러워요. 아, 네,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그 딸 같은 경우에는 남 밑에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. 직장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친구도 앞으로 3, 4년 뒤 돼야지 내 상업 문이 열리거든요. 내 장사를 해도 잘 되고 그는 시기가 3년 뒤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지가 장사를 하고 싶은 거 그게 관련된 그는 업종에 대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또 그는 업종에 관련돼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냥 지금은 얘는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직장 저 직장 가릴 거 없이 지 앞으로의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그냥 일 저 일 하면서 경험 쌓아서 나중에 3년 뒤, 4년 뒤에 내 걸 차려가면 괜찮아요. 업종은 뭘로 해야 돼요? 네? 업종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? 이 친구도 사주에 주특기가 없어서요. 네. 업종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. 업종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굳이 업종을 정한다면 첫 번째, 지가 실적 내지 않게끔 관심 가고 좋아하는 거, 그걸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술 장사, 밥 장사, 이거는 안 하시면 돼요. 그 외에는 지가 관심 가고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이 자수는 마흔이 넘어가야지 엄마가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. 20, 30대는 이 친구가 많은 변사를 일으키고 마음을 못 잡고 뭔가 한 군데 붙어있질 못하고 부모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친구거든요. 근데 20, 30대가 끝나고 나면 40대부터는
자기가 자리를 잡고 괜찮아요. 아시겠죠? 예. 근데 뜬금없이 그 사회복지사 뭐 그쪽으로 자격증을 딴다 그래가지고. 사회복지사를 따가지고 지가 꾸준하게 사회복지사를 공부를 해서 그걸 따서 사회복지사로서 월급을 받고 일하다가 지가 사회복지센터 같은 걸 차려서 운영을 해도 돼요. 아, 예, 예. 해도 돼요. 예. 지가 그건 전혀 안 맞는 건 아니거든요, 예. 자기한테. 예. 지가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되죠. 지금은 계속 요렇단 말이에요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예. 그래서 이제 있는 친구는 예. 엄마가 솔직하게 애를 잡아놓고 예.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. 닥달해서도 안 되고 예. 애한테 조바심 줘서도 안 되고 예.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예.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고 엄마 신경도 쓰지 말고 예. 네 인생에 있어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예. 그렇게 해주면 돼요. 그 세월에 3년을 보냈어요. 앞으로 3년 더 이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그렇군요. 아무튼 힘내시고 엄마 화이팅 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.